얘기하는 건지. 자, 목욕 시간을 짧게 가져가고요. 예, 고온 목욕도 피하라. 이거 뭐 때만 불리다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. 근데 또 추우니까 저는 좀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게 되던데요. 저건 정말 안 좋죠. 예. 보통 이제 샤워 같은 거 하는 경우에 뭐 20분 이상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. 보통 저희는 10분 이내로 하라고 그래요. 왜냐하면 목욕 시간을 오래 하다 보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피지의 그 피부 보호하는 그런 층이 망가지죠. 지질 성분도 없어지고 그래서 더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그 온도 굉장히 중요해요. 그 뜨거운 물로 하는 거는 피부 손상을 일으키죠. 열을 가하면 우리 피부가 노화가 빨리 진행된다는 그 연구 논문도 있거든요. 그래서 자기 피부 온도에 맞도록 하는 게 좋아요. 그래서 그 목욕탕 가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막 때를 막 밀잖아요. 네. 그 보통 이제 씻으면 때는 씻겨져요. 그 꾸정물이라고 그러죠. 그게 사실은 때고 그 밀어서 이렇게 그 검어게 나오거나 허옇게 나오는 거 있잖아. 네네네. 때랑 섞여 나오면 검어게 나오고 할머니들 뭐 할아버지들 보시면 그냥 하면은 허옇게 나오는 거잖아. 그 허옇게 나오는 게 각질이에요. 근데 예. 그거는 밀면 안 되고 저절로 한 달 간격으로 떨어져 나가거든요. 그 층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렇게 목욕 시간을 오래 하다 보면 막 밀게 되죠. 그래서 그렇죠. 절대 오래 하시면 안 됩니다. 그렇죠. 목욕 시간을 오래 하다 보면 이렇게 몸이 좀 부르니까 밀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. 예. 짧게 하시라는 말씀 나왔어요. 목욕 습관 두 번째 볼게요. 아, 역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때는 밀지 않는 것이 좋다고요. 뭐 다 말씀하셨지만 조금 네.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. 몸의 때라는 게 각질층의 죽은 세포랑 그리고 공기 중에 먼지라든지 더러운 물질이 붙어서 생긴 거고 우리가 땀이나 피지 분비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같이 엉겨붙어서 발생한 게 때입니다. 예. 이런 건 보통 그냥 샤워만 해도 잘 씻겨 내려가거든요. 근데 이거를 굳이 막 빡빡 밀다 보면 이제 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부 각질층까지 손상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면 피부 내부까지 다 그 손상을 받게 되면서 처음에는 피부 건조증이 오지만 이것이 심해지면 피부염이 생기게 됩니다. 네. 아우, 충격적이에요. 때는 밀어줘야 목욕한 느낌이 드는데 사실 어르신들은 목욕탕 가면 한 1시간 정도는 팍팍 미시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니까 좀 잘 밀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? 네. 그래서 저희 환자분들도 제가 그렇게 때를 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도 난 때 안 밀면 못 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꼭 있거든요. 이제 못 살겠다는데 못 살게 하면 안 되니까. 그래서 그러면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절대 제 자신이 때를 밀지 않고 때를 미는 걸 권유하진 않지만 굳이 정말 너무 때를 밀어야겠다면 저희 피부 재생 주기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한 달 정도 되거든요. 28일에서 30일 정도 됩니다. 그래서 한 달 정도 주기는 떼고 때를 미셔야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가 있겠고 때를 미신 후에는 수분 그 피부의 보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평소보다도 더 많이 보습에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. 그냥 때 수건 말고 손으로 밀어주는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. 예, 예. 네. 자, 세 번째 목욕 습관 이런 거 안 좋아요. 과도한 세안이나 세정 습관을 버려라.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과도한이에요? 그렇죠. 저 이제 네. 조금 전에 얘기한 거랑 좀 그 맥락이 비슷하긴 한데요. 네. 보통 이제 저런 경우 세정이라고 그러면 얼굴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세안이라고 그러면 얼굴 씻는 거죠. 근데 보통 강한 걸로 많이 씻어요. 특히 여성분인 경우에는 뭐 화장하기 때문에 화장까지 지우고 거기다가 또 다시 해서 뭐 디클렌징을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피부 보호층이 망가지기 때문에 더 건조해질 수 있죠. 그러면 어떤 분은 세안하지 말고 그냥 물로만 씻을까요? 라는 분도 있어요. 근데 사실 물로만 씻어도 안 되고요. 왜냐하면 우리 몸에 있는 그런 그 노폐물이나 이런 게 없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가볍게 하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순한 그 세정제를 골라서 일단은 거품을 내시고 얼굴에 한 다음에 보통 저희는 30초 정도에 다 씻어내라고 그래요. 30초. 네, 그러니까 그거를 맨 처음부터 문지르지 마시고 거품 낸 다음에 가볍게 하고 그다음에 물기는 30초 내에 하셔야 되죠. 근데 물론 그 화장을 많이 했거나 그런 분들은 조금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너무 과도하게 문지르거나 이런 건 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. 예. 그렇군요. 빡빡 깨끗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는데 좀 살살 뽀드득이라는 게 굉장히 안 좋아요. 뽀드득 안 좋대요. 뽀드득. 설 앞두고 이제 깨끗하게 머리 깎고 이제 목욕 하잖아요. 우리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. 네. 목욕 습관 네 번째입니다. 이게 중요한데요. 목욕 후 물기가 있을 때 보습제를 발라라는데 보습제를 물기가 있을 때 발라라. 이게 포인트일 것 같아요. 수건을 사용하지 말아요? 일단 뭐 수건은 사용은 하는데 사용을 하더라도 수건도 막 팍
빡빡 밀어서 닦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. 톡톡 두드리듯이 해서 닦아주시는 게 좋고 그렇게 하면 몸에 수분기가 어느 정도 남아있거든요. 그런 상태에서 로션이나 크림 같은 보습제를 전신에 충분히 도포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또 한 가지 팁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보습제를 그런 샤워실 안에 비치해 두고 이제 목욕하고 나서 바로 나가지 마시고 수증기가 목욕한 공간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보습제를 같이 발라주시면 좀 더 보습 효과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. 네.